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도내 고속도로는 지정체 현상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2시간 20분이 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로 동군산에서 서서울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의 큰 손입니다. 관련 금융인들만 연간 수만 명이 오갈 것으로 보여 전시 컨벤션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아쉽게도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입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적립금은 524조 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국내 주식 투자액도 91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외 거래 기관만 342곳. 방문객 수만 연간 3만 6천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는 외국인들입니다. 하지만 2040년도 되면 2,500조 정도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영 인력도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각종 회의와 행사가 몰릴 수밖에 없어 기금본부 이전이 지역 마이스 산업의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생산 유발 효과가 1,000억 원이 넘고 취업 유발 효과도 94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도내 관광 호텔은 28개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모텔을 리모델링한 수준입니다. 특히 외국인 마이스 참가자들은 83%가 호텔을 선호하지만 5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회의 시설인 대형 컨벤션 역시 군산 새만금 컨벤션이 유일하고 지자체의 지원이나 정책도 미흡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 컨벤션 뷰로 조직은 아예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내 증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 그런 컨트롤타워 조직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더불어 편수가 적은 KTX 등의 교통 여건과 당일 위주의 관광 콘텐츠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측은 기금본부 방문객의 체류 일수를 하루만 늘려도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124억 원, 취업은 110명이 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30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이 무색하게 지지부진합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만금 완성을 외쳤지만 번번이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새만금 완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고차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까지 4선석 규모로 만들겠다는 새만금 신항만. 지난해 10월 방조제 외측에 방파제가 만들어졌을 뿐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진입도로만 국비로 하고 항만은 민자로 건설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아무도 투자 의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선석을 1단계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언제 사업이 될지 모릅니다. 2선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우선 추진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4대강 사업, 행복도시 건설 등은 새만금과 비슷한 22조 원대의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새만금과 다르게 목표 기간에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새만금은 기본계획이 나온 지 30년이 되도록 도로와 항만, 철도 등 SOC 구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매립을 통한 용지 조성의 경우 국비는 3조 원대에 불과하고 민자가 두 배를 넘는 7조 원대에서 국책 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비 투자를 앞당겨야 새만금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안에도 새만금 추진 단장이 있지만 현재는 경제조정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이 아니라 전담 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마무리 계획인 새만금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돈은 3년간 3조 2천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새만금 예산은 6천억 원대에 그쳤고 그동안 가장 예산이 많았던 해도 2015년 7천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전북의 수건 사업으로 등장해온 새만금 사업.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에서 벗어나 국책 사업에 걸맞는 정부의 결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정읍과 혁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정읍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해 혁신도시를 경유한 뒤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우등 직행버스가 다음 달 9일부터 하루 6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읍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은 하루 2차례 운행하는 KTX가 유일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아내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8살 배모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한 배 씨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익산 부송동해안 도로에서 주차된 아내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프로그램 차별화로 막바지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을 새만금의 생태 환경과 접목한 스마트 잼버리 계획을 통해 경쟁 지역인 폴란드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대륙별 스카우트 총회에서 IT 잼버리 구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개최지는 올 8월 아제르바이잔의 스카우트 세계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GM 군산공장에서 양산되는 신차가 다음 달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경제에 훈풍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